딱 맨발로 땅에 닿고 걷는 순간에 머리가 환해지는 거야. 빨간색은 실제 황토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색깔의 흙이 진짜다. 내가 다니는 흙길에서 좀 더 효과를 내고 싶으면 소금물을 한 병 정도 가지고 와서 의자에 앉아서 뿌려. 아, 지금 이거 난리인데요? 지금 맨발 걷기. 이거는 보통 얼싱이라고 그러죠, 얼싱.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스킨십이에요. 지구와의 스킨십. 자, 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게 가이아 이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구는 생명체다.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론이 많았거든요. 일단 내 몸이 지구와 스킨십을 하면, 그러니까 맨 몸으로 서로 닿으면, 그러니까 몸과 몸이 닿으면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환경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황토길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발바닥 다 보거든요. 다 흙이 다 묻어 있어, 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젊었을 때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개족산이 유명하잖아요. 대전에 있는. 거기 가고 그 황토길을 쭉 깔아놨어요. 그 지역의 어떤 기업에서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둘이 손잡고 걷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벚꽃축제를 한 거야. 그래서 양재천에 갔더니 거기도 또 벚꽃축제 중에 그 흙길을 만들어가지고 걷게 해. 그래서 몇 달 전에 가서 걸었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딱 맨발로 땅에 닿고 걷는 순간에 머리가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내가 늙었긴 늙었다. 내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게 흙길 걸을 때는 그냥 기분만 좋다라고 했지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이게 흙길을 딱 밟는 순간 머리가 환해져, 맑아져, 달라지다라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할 때하고 저같이 50대 중후반 이상의 분들이 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몸에 그 느끼는 것이. 그 얼마 전에 안양천에도 갔더니 거기도 있어. 지금 우리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요. 뭐 공사 다 끝났는데 흙길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저 이거 끝나면 가서도 한번 밟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논문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체하고 지구 표면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전자가 서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음전하가 인체로 들어와서 효과를 내는데 일단은 내 몸에 안정적인 생체 전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몸에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품는, 이건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온몸에 힘을 확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소량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체시계의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도 개선해주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개선 중화시켜주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만성염증, 급성염증도 개선해주니까 통증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조금 있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자기장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전기 속에서 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에 고압전선 지나가면 안 좋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자기장도 빼주네. 자율신경계도 조절을 해주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네. 심박수의 균형도 잡아주네. 그러다 보니까 뭐 뼈에 대한 문제나 혈당이나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구와의 스킨십이 전자의 이런 영향으로 우리 몸에 많은 힐링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은 지금 이 바람에 이제 어떤 분들, 우리 환자분들 얘기해 봤더니 자기 주변에 그 흙길이 있는데 샀대. 자기가 사서 그 황토를 사다가 뿌렸대. 그런데 물어봤어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간색은 실제 황토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색깔의 흙이 진짜다. 그리고 이것이 축축할수록 좋다. 그리고 꼭 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다
손을 포함해서 온몸에 맨몸이 닿으면 효과가 똑같다. 그리고 걷다면은 너무 빨리빨리 걸으면 접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건강 관리해서 갔는데 또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빨리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접지 시간을 더 늘리고 앉아서 이렇게 발만 대고 있으면 그것도 더 좋다. 그리고 바닷물에서 발목 정도 잠긴 상태에서 걸으면 이게 소금물이 그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바닷가에 뭐 갔어 시간 내서 그러면 가능하면 구경만 하지 말고 양말 벗고 좀 걸으셔라. 근데 내가 다니는 흙길에서 좀 더 효과를 내고 싶으면 소금물을 한 병 정도 가지고 와서 의자에 앉아서 뿌려 그리고 발을 대 그리고 앉아 있어도 효과가 더 증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암이 이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고 또 열심히 치료하시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꼭 가지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